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시즌, KB금융, 유한양행, SK텔레콤, CS, 서희건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FNF, 넷패스, 롯데제과, 한빛소프트, 진매트릭스,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아주아이비투자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는 현대모비스 있고요. 기아, 아주아이비투자, FNF, 메디톡스, 대형포장, SK바이오사이언스, CS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MTN으로 가봅니다. 서희건설, CS 역시 올라와 있고요. 시공테크, 벽산, FNF, 에스티팜, 한국종합기술, 아주아이비투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의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고요.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아주 IB 투자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 계속 급등하고 있고 예. 투자한 기업들이 IPO를 할 때 이렇게 투자했던 회사들의 기업이 수급이 올라가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데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창투사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건 크래프톤 상장 소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인데 이게 게임 제작사라는 거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그죠? 근데 네네. 이제 정확한 일정 같은 게 이제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것이라고는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한국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소 심사에는 두 달이 걸리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6월 전으로 예심을 통과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결산한 이후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8월에서 9월 사이 좀 공모 청약을 진행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원래 이제 바이오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없었던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거래소에서 심사를 좀 깐깐하게 해서 그 심사 과정에서 철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게임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뭐 중간에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제 크래프톤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방금 이제 금감원 공시를 보니까 5% 이상 주주에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 이하다, 5% 이하를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비 투자를 비롯해서 상장 그 창업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성 창투나 TS 인베스트먼트도 이렇게 그 크래프톤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아마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래프톤 초기 투자자가 아닌데 작년에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그 그냥 차익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그 지분을 운 좋게 호재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운 좋게 예. 뒤늦게 사드렸는데 제가 비싸게 사지 않으셨냐 그렇게 좀 TS 인베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예. 비싸게 안 샀다고 싸게 샀다고 작년인데도 거의 이제 상장 얘기 다 나올 무르익었을 때였는데 그러게요? 예, 시장에서 지금 거론하기로는 TS 인베가 한 주당 6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 지금 크래프톤이 장외에서 230에서 240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싸게 샀죠. 예, 네. 지금 차익 실현해도 4배인데 이제 상장하면 더 그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당연히 더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훨씬 더 이전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아주아이비 투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 얘기 나올 때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크래프톤 때문에 이렇게 벤처캐피탈 주가가 결국은 들썩이고 있는 거잖아요. 상장 부분에 있어서. 근데 크래프톤 주식을요 직접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장외거래 이야기도 하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전략에 대한 차이 때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성장성 자체만 내가 배팅을 하겠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 시장에서 크래프톤 주식을 사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런데 그 차익 실현을 언제 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면은 이게 상장 이후에 하겠다고 하면은 빨라도 이제 9월쯤에 상장을 할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크래프톤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고 유동화를 하지 못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기는 싫다. 그냥 적당히 이제 그 크래프톤 상장에 대한 그 호재를 이용해서 수익을 적절히 차익 실현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예. 이렇게 아주아이비 투자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주식을 상장 시장에서 샀다가 단기간에 매도하는 전략을 많이 추구하시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외에서 크래프톤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40만 원 정도 하는.
하는데요. 이 가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몇 주 못 살 바에야 그냥 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아주 IB 투자를 적당히 사고 다른 걸 투자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상장 주식 요즘 워낙 또 뜨거운데 산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 또 빅히트가 작년에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런데 빅히트가 상장 전에 장외 시장에서 좀 40만 원 넘게 거래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샀던 주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크래프톤 워낙 또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게임이지만 또 이렇게 쉽게 또 접근했다가 나중에 또 상장 이후에 좀 고꾸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켓컬리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야놀자도 그렇고 장외 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네.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장외 거래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투자 네, 접근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상장 주식시장도 그렇고 고점을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요즘 이 벤처캐피탈 기업 주가들이요. 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나오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올라간 줄 알았는데 또 더 올라가고 올라가기도 하고. 네,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벤처캐피탈 투심이 지금 역사상 최고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크래프트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아주 IB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가 프라이빗 딜이라고 해서 상장사이긴 하지만 그 투자 대상을 이제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들이 노출되면은 그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정확한 지분율이나 투자 시기 같은 거는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제 벤처캐피탈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 포트폴리오나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는 공개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기 때문에 이를 참고를 해서 정말 투자를 잘 하는 회사인지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내가 아는 유망한 비상장 기업이 여기 있다 그러면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크래프톤처럼 워낙 대형 지금 20조, 30조 얘기가 되니까 기업 가치가 그런 기업이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눈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업이 만약 없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분배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정확하게 다 공개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볼 수 있겠군요.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재무구조 보는 거랑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라는 또 조언이었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오늘 이데일리에서 이제 단독 보도된 기사가 나왔는데 이를 해설하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단독 보도된 거를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네. 굉장히 좀 잘 선정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허가가 취소됐던 이노톡스주가 국가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톡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 이노톡스주가 식약 처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국가 출하 승인이라면은 이제 보톡스나 이런 백신 같은 좀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이후에도 한 번 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더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코어톡스주와 메디톡신주에 대해서도 각각 국가 출하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약처가 올해 초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이 안정성 시험자를 좀 위조했다. 네네. 이런 혐의로 품목 허가를 취소했던 건데 그러면 다시 허가를 하는 셈이 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바이오 담당 기자가 아니어서 조금 혼동돼서 좀 아침에 알아봤었는데요. 그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 이후에 바로 취소 소송을 진행을 했고 집행 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도 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지금 예. 효력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미 지금 메디톡스도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로 갑자기 그러니까 매출이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국가 출하 승인이 있어야지 팔 수 있는 건데 메디톡스가 사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중국으로 그 보톡스를 팔면서 국내 도매업체 통해서 판 적이 있었는데 이때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입장은 예. 이 중국에 팔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식약처 입장은
그때 도매업체로 넘긴 것 자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국가 출하 승인이 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예. 취소돼서 다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취소된 승인을 다시 받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출하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데 한 번 받았다고 또 끝이 아니라 사실 매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번 예. 이 판매 그 제조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소됐던 걸 다시 받았다는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또 이제 팔 수 있었고 국가 출하 승인 취소됐었는데 다시 받았으니까 이제 팔 수 있다 정도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말씀하셨던 그 안정성 시험 자료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서야 끝나고 나서야지 그때 이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리스크가 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군요. 메디톡스 네,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아이비 투자와 비슷한 이유로 좀 주가가 예. 강세로 오르고 있어서 지분 투자했던 회사가 나스닥이 상장한다. 좀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회사가 본업을 잘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뭐 투자를 잘하는 회사인지도 좀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맞습니다. 부분인 것 요즘에는 같아요. 시장 흐름이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진매트릭스가 지분 투자한 회사가 어떤 곳인 거죠? 네, 영국의 백신 업체인 백시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진매트릭스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제 백시텍에 4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을 보면은 이제 백시텍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예. 이 외신에 따르면 이제 백시텍의 기업 가치가 현재 한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에는 10억 달러까지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까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장밋빛 미래가 나오면서 진매트릭스가 주가가 좀 호재에 있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진매트릭스가 이제 백시텍 지분 약 5% 정도를 가지고 네. 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단 뭐 나스닥 상장하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백시텍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정리해드리죠. 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이제 분할해서 설립되는 백신 개발 업체인데 그 코로나 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역 T세포 반응을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지분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도 바이오 기업이니까 예. 향후 이제 신약 개발과 뭐 이렇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려고 이렇게 지분 투자를 약간 전략적 SI 투자를 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가치가 높아졌고 앞으로 여기가 상장하게 돼서 성장하게 되면은 진매트릭스도 또한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시장에서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 투자가 아니라 협업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매트릭스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